우리가 이제 도화살 이게 이제 이 복숭아인데 복숭아 어때요? 바르사레하 이제 복숭아. 근데 복숭아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잔털이 있는 거. 예쁜 거 접근하기가 딱 담고 싶은데 가시가 따르르 나 있다. 장미도 가시가 있죠. 자연에 묘한 게 있어요. 진짜 양귀비 좋긴 좋건데 나쁘게 되면 독성이 또 있잖아요. 물론 이제 모르핀과 아페닌 해가지고 이제 또 약으로도 하지만은 근데 그 자주 계속하다 보면 중독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마약으로 이제 지정돼가지고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거 뒤에는 뭔가 숨은 그 요소가 있다. 별, 그냥 뭐 별거 없는데 한 사람 뒤에는 뭔가 또 은근하게 매력이 있다. 그게 화개살로 오신다, 화개살. 그 다음에 이제 홍염살. 홍염살은 붉은 홍자예요. 붉은 홍자에 요염할요자를 쓰는데 이 홍염살은 색정이 좀 많다 이로 색정. 그래서 제가 나눠준 자료도 이제 이거 관상도 도화살 관상, 홍살 관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주를 딱볼때 사람이 딱 오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해놨어요. 홍염살은 색정이 좀 강하다 이러 보시면 색정. 뭐 물론 이제 도화살과 홍살 비슷한데 도화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인기살로 보시면 되고 홍염은 내가 저딱저저 사람을 꼬시겠다. 저 사람을 향하면은 눈웃음 치면서 어떤 그런 거네. 그래서 이제 속눈썹 특히 눈에 포인트를 많이 맞춰서 속눈썹이 풍성하고 그거 제가 적어놨을 거예요. 홍산 속눈썹 있고 화려하면 눈매가 극하고 풍성한 거. 제가 이제 이제 일부러 사람 보기 어렵잖아요. 지하철이나 사람이래 많이 설치 그래서 관찰하면서 보면은 여자들 보면은 다 속눈썹이 오래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남자도 있잖아요. 속눈썹이 오래서 조금 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끼 이제 끼로 보시면 돼요. 끼. 그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이제 도화산 도화안이래 가지고 좀 내세적인 고양이 눈빛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관상 한번 따라 말씀드릴 때 이게 보면은 그래서 눈에서 어떤 그걸 풍기는 거 그다음에 이제 눈웃음 뭐 입꼬리 이제 뭐 또, 눈이 반달 모습으로, 웃으면 반달 모습 되는 여자들 있죠. 애교가 있다, 애교 팍 들면서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입술이 좀 도톰해가지고, 옛날에 그 입술도 도톰하니까 정윤이 그 옛날에 탤런트였어요. 영화배우. 입술이 도톰해. 이제 한번 같이 입 맞추고 싶을 정도로 앵두 같은 입술을 가냅니다. 예, 그런 어떤 입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볼살이 통통한 거. 그러니까 그 우리 이 사람 보면은 이상하게 인기가 많아요. 여자들한테 특히 이 사람 어디 인기 제일 많은지 알아요? 북한에서 주부들한테 인기 짱 넘버원이래. 왜? 북한 정치에 잘못했다가는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요리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에 아무 관계 없잖아요. 백종원 레시피가 집에 있는 거, 그 귀한 재료를 쓰면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음식 만들기니까 북한은 다른 재료 없는데 백종원이 인기가 막 백종원이 히드라든지 뭐야 막. 난리야. 만났다 하면 그 얘기만 한대.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백종원 인기 최고래요. 그래서 요번에 김종인 뭐그 사람이 백종원이를 뭐 대선하면 좋겠다. 왜 인기 좋으니까. 정치 입문회란 얘기도 벌써 엄청 들었대요. 근데 자기는 싫다는데 인간 또알 수가 있어야 봐야죠. 왜? 자꾸 사람도 옛날에 그 공자 제자 중에 아내라고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그렇게 충실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희한한 게, 이제, 누가 쫓아와요. 아내 엄마한테, 아내 어머님, 왜 그래? 우리 아내가 사람 죽였으면 됐겠네. 에이, 웃기지 마라. 우리 아내가 사람 죽일 사람 아니야. 또, 며칠 있다 또 누가 와가지고 아내가 사람 죽인다. 아닌데, 아니다, 아니다. 또 며칠 있다 또 누가 와가지고 아내 엄마한테, 아내가 사람 죽인다. 진짜 막, 아내 어디 있지? 하고, 뭔가 하면은, 똑같은 말도 세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이 내세가 돼, 세뇌가 돼 간다고. 정치하기 전에 계속 해라, 해라. 네 하면 할수 있다. 뭐,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조금 이제 별개지만은 우리 큰 스님, 큰 신부님 구별하는 법 알아요?
이 사람 진짜 큰 신분지, 큰 선생님이 욕 세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욕 세 번만. 욕 세 번, 처음에는 허허허 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욕하면 허허 하다가, 그 다음 또 하면 쉬 하면서 이제 잘 본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참어리째 세계면은 살이면 안 나는 그런 거. 그 아까 3이라는 숫자가 왜 그런가 하면은, 저기 적어도 나와요. 옛날에 KBS인가 한번 시험한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도로가에서 이제 시험을 하든, 어떤 시험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여자 하나가 뭐 땅에 뭐 잃어버린 채 혼자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어. 어, 길로 한다, 지나가. 또 이제 여자, 뭐 또 다른 사람, 또 두 사람이 땅에서 뭐인데 또 사람 빌고 지나가. 세 사람이 막 이래가지고 뭐 준다 했더니 지나간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 못 참는가 물어보고. 그래서 참 3이란 좋아해, 좋아. 그래서 숫자가 3, 4.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온도 재면서 36.5도 나왔잖아요. 왜 36.5, 1년 360도 똑같아요. 그렇게 엄청 많아요, 보면은.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하시면 알겠지만은, 젓가락 있잖아요. 길이가 38두께랑 똑같아요. 젓가락 길이가. 나중에 재어보세요. 그 애들 긴 젓가락 못 재잖아요. 애들 젓가락 따로 있지. 애들은 덜 자라가지고 팔이 짧거든. 그럼 팔이 짧으니까 이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결한다? 지옥에서 식사할 때 한번 시험을 했잖아요. 하늘에서. 긴 젓가락을 지옥에 하나 주고, 천국에 하나 주고 밥 먹을 거네. 지옥에서는 기가 먹겠다 하는데, 와, 얘가 먹는데, 던지고 먹고 날린데, 천국에서는 상대방 다 서로서 넣어주는 거야. 뭐든지 우리가 어떻게 써먹고 어떻게 하려고 하네. 내한테 하면, 내 옷이 너무 커다라면은, 뭐, 큰 사람한테 주고, 뭐, 장부에서 얻어 입고서 돌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그런 걸 갖다가 다 집어 넣으면 돼요. 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그 음양과 오행이 뭔가 하면은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걸 보는 거니까 결국은 어디 이 세상 어떤 벗어난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을 뚝 떨어진 건 없어요. 다 조화롭게 간다. 홍념은 조금 이제 자기 스스로 꼬실 때 어떤 낯 내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여자들이 첫 데이트라거나 괜찮은 남자 만나러 할 때 어때요? 마음에 안 드는 남자 만나러 할 때 하고 진짜 꼬시겠다 하면 어때요? 딱 삼각존이라고, 그 눈꼬리 살 밑에 음영을 싹 줘가지고, 딱 눈웃음 치면은 살짝 꼬리 올라가고, 딱 속눈썹 탁 붙이고, 빨갛게 입술이 바르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살짝 옛날에 연지원이 분발해서 시집 갈 때 약간 밝고스레하게 해가지고, 홍조 약간 해가지고, 그거예요. 그 이제 홍염설은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이걸 병인하고 신유가 있어가지고 용사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도화는 아니지만 도화는 뭐예요? 연살. 12신살로 연살이 도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좌우묘는 이제 어떤 도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진술충미는 이제 우리 학교를 알고 있는데, 특히 용띠, 개띠, 또 소띠, 양띠 형들은 본인이 원래 학위사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12신살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병진이다. 그러면은, 12신살이 삼화벳대예요. 기는 신자신이잖아요. 무조건 학위가 되죠. 그죠? 학위살이 되잖아요. 학위살. 역, 기니 여기 있을 때는 따라가지고, 역 같이 있으면 학위살인데, 만약에 술이 있다라면, 술은 어떻게 됐냐. 그럼 신자신에서, 이거는 뭐가 되죠? 월살. 월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예, 시빈들. 그러니까 다 무조건 진술이 다 화기가 되는 게 아니고, 월살도 될 수 있고, 반환살도 될 수 있고, 되게 띠에 따라가지고, 이제 반환살이 되면 어떻다. 선임이 반환살이 때라면 돈 버는 선임, 능력 있는 선임을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 선임 사주도 한 여러 개가 한번 보여드리기 재밌어요. 선임도 왜? 말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인기. 도화나 홍림하고는 다르지만은, 이게 우리 그 편안하게 말 들어주는 사람, 그것도 인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찾으면 돼요. 도화살이랑 홍염살이랑 어디 있어야 가장 작은 거예요? 홍림 사람은 도화살이 어느 궁에 있어야 가장 큰 아유, 배우자궁이 최고죠. 그 배우자궁하고, 그 다음에 저, 월지 일지를 비주로 일단 보세요. 왜연지도 해당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월지에 있다 그러면은 엄마가
그렇죠. 좀 미인이겠네. 엄마가 또 연지에서면은 할머니 이런 식으로 그 궁에 따르고 또 성에 따라 가지고 그 인성에 해당된다. 뭐 그것도 같이 보시면 돼요. 보통 기준은 무조건 일주 월주를 현재 일단 기본적인 기준을 하시고 옆에 같이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자기 개성을 봤는데 개성이 도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미남이고 또 나쁜 말로 하면 바람둥이고 좋고 나쁜 게 이제 공존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연예인 사주라든지 그 이제 예체능 해가지고 이런 사람,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연예계 쪽에는 지금 아주 스타가 되어 있잖아요. 스타가 되고 지금 팔로워가 이 사람이 한 시간 만에 구독자가 10만 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구독자가 엄청나요. 지금 구독자가 430만인가? 이 사람 유튜버 지금 400만 넘네. 430만 같은 그럴 거예요. 지금 딱 한 시간 오픈하고 10만, 3주 만에 300만. 작년에 세계에서 유튜브 제일 빨리 올라간 3위예요, 3위. 유튜브를 하는데 먹고 살 거야. 구독자가 그렇게 많으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또 좀 좋은 일, 올해 좋은 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그 보면 가맹점이 한 1,500가 되는데 가맹점에 가맹비 전부다 면제, 로얄티 면제, 식자재 인하 공급, 그 다음에 휴업 폐업인데는 휴업 폐업인데 식자재 무상 제공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뭐 대단. 그러면 올해 돈 당연히 못 벌었겠죠. 그런데 올해가 구성을 보니까 올해가 우리 중궁 7이잖아요. 이 사람 구성을 보면은 올해 해봅시다, 이게. 1, 9, 6, 6 끝하면 뭐예요? 1, 6, 6, 12죠? 4죠? 11에서 4 빼면 뭐예요? 7이죠? 7월에 중공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그 7은 뭐야? 돈 문제? 올해 자기 프랜차이즈에서는 돈? 그렇게 무슨 돈을 안 깨서요. 로얄티 이상결 다 면제. 그, 이제 그게 자기 수익, 주수익원인데, 1,500개 되는 어떤, 그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그 로얄티, 말이 그거지, 1,500개지. 한 군데 10원씩만 해도, 만 원씩만 해도 1,500만 원인데, 10만 하면은, 왜요? 1억 5천이고 되고, 100만 하면 어때요? 15억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식자재 깎아가지고 공급, 아, 올해 이 사람 돈은 안 될 거다. 그 다음에, 이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대구에 어떤 사건 났지, 우리나라 사람 참 재밌어요. 사건 나면은, 이 대기업들, 뭐라 그럽니까? 봉사, 헌금이라 그럽니까? 기부 안 하면은 쪽팔려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기부해야 돼. 지난번에 연예인 뭐 누구 100만 원 기부했다가 혼쭐 났잖아요. 저기서. 세상에 100만 원이 뭐냐. 기부를, 연예인이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내가 고맙게 봐야 되는데 인식들이 안 그런 거예요. 그 홍염살은 일주 기준으로 일단 하시고, 일주 기준도 하십시오. 갑오는 대체 갑오, 그다음에 병인, 정미, 무진 한번 봅시다. 정미, 무진, 경술, 경신, 신유, 임신, 임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갑오가 있는 사람이 홍염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갑오일지요. 갑오일지요. 근데 요걸 잘 보세요. 좌오묘묘는 도화에 해당되기 쉽다 그랬지, 그죠? 그런데 홍룡하고 도화하고, 예를 들어 임자다 이러면은 좌오묘묘 밑에 자가 있는데 또 요것도 홍룡까지 들어가 있어. 나중에 사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야 돼. 백종원 이 사람이 그 IMF 때 망했어요. 그래 망해가지고. 근데 망하게 된 주 원인이 뭔가 하면은 이제 요시우가 하면 되는데 더본 코리아라고 뭔가 무역하고 목재 가구 이런 걸 갖다가 한 거예요. 그 왜 했는가 하면은 그 이제 그 참 내용이 재밌어. 어느 점집에 갔는데 점집에서 이제 한 얘기가 당신은 세계적으로 놀 사람이고 막 이래 하면 좋다고 그랬거네. 딱 생각 무역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더본 코리아 이제 삼밥집에 뭘 넣는가 하면은 그 이제 무역하고 그 보면은 목조 주택 사업 이걸 넣었어요. 여기서 IMF 팀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 빛이 17인 거예요. 그걸 지가지고 이제 홍콩 간 거예요. 그렇지. 그 점집도 뭐 털린 얘기는 아니지. 당신이 세계적으로 병화가 세계 때가 있는데, 이거 몇 개는 영마. 와, 당신은 막 환하게 세계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뭐 하여튼 점집에서 점사를 받는데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 아, 나는 무역하고 또 자기가 돌아다니는 이제 이런 거, 우리 공부 조금만 하면 이신사에 알잖아요. 옷 알고 했더니, 와, 나는
세계적으로 그렇죠. 물론 세계적으로 돼가 있지, 지금. 그 더본 코리아, 더본 재팬, 더본 차이나, 더본 아메리카 돼가 있을 거 아니야. 큰 데는 다 돼가 있잖아. 중국, 일본, 미국 다 들어가 있는데, 세계 큰 데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 아니구나. 나는 식당으로만 가야 됐구나. 해가지고 홍콩 갔다 와, 식당 쪽만 쭉, 식당 요식만 하잖아요. 백다방이라든지 하여튼 요괴통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 한마디에 본인 판단을 갖다 정확하게 할끔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 한국 식문화라든지 요새 이제 젊은 아이돌 뜨고 하니까 우리 음식 문화 다 같이 뜨잖아요. 옛날에 뭐 이거 가지고 해외 나가지고 뭐 지금 우리 뜨는 거 많아요. 지금 저 미국에 지금 우리 만두 뜨고 있고 라면 같은 건 아예 떴고 여러 가지 막 뜨고 있는데 그래, 도화 홍염 하게는 인기살이다. 이렇게 보세요. 다 인기가 있다. 근데 이거는 색정 같은, 이 말 그대로 여염하고, 빨갛게 여염하게, 색정, 색격, 그런 거. 도화는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인기살로 보시면 되고, 하게는 마른 인기살로 보면 돼요. 어떤 받아지고 포용하고, 선임 목사, 신부 특히 많다. 그다음에 그, 내 말 잘 들어주는 언니는, 나중에 사진을 보세요. 내 말 잘 들어주는 언니는 화계살이 있더라. 고문이 고문. 상담해주고, 화계가.